지금 나무 한 개에서 이만큼 나왔어요. 자, 요즘 되게 날씨가 춥습니다. 되게 춥다가 지금 오늘이 날씨가 따뜻하니까 지금 불이 또 돌아다니네. 아, 저거는 혼내시네. 아무튼 지금 어저께 처음으로 퍼스트 컷 한 거를 가지고 지금 보드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저렇게 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좀 못난 걸 가지고 보드를 전용으로 놓을 수 있는 팔렛을 만들어야 돼요. 일반 팔렛은 아시겠지만 거의 뭐 44 곱하기 뭐 42 곱하기 48 그 정도 사이거든요. 근데 요거는 48 곱하기 한 8피트나 9피트 정도 사이즈를 만들 겁니다. 그러면은 보통 한 12피트까지 나무가 나아지거든요. 그렇게 쌓아가지고 옮겨다니 좋게 그렇게 하려고 일단 요거를 제작할 겁니다. 제가 조제에 있을 때 요거를 한 10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쌓아 놓고 다녔거든요. 자, 먼저 그걸 만들어야 지금 계속해서 저 작업을 할 수 있어요.
안녕하세요. 잭스밤입니다. 오늘 제가 오늘부터 이제 주 일상이 저기 있는 나무를 계속 이렇게 보드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엊그제 한 거고, 지금 나무 한 개에서 이만큼 나왔어요. 2x8x12가 실제는 12 넘죠. 한 14 정도 되는데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일곱, 아홉, 열 개. 그리고 요게 1x13입니다. 그게 한 일곱, 여덟 개 나왔고 엄청 많이 나왔죠. 근데 작업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,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애굽에 살 때 고기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하는 그 기억을 그리워하듯이, 다 좋은데 적당한 나무는 좋은데요. 너무 크니까 핸들하기가 힘들어요. 원래는 이 올려놓고 자동으로 하면 하이드로릭, 그러니까 유압으로 턴을 해주고 이러면 좀 술는데, 요 올려주고 턴하는 게 유압이 아닙니다. 매뉴얼로 하다 보니까, 그러니까 지름이 한 25cm, 뭐 그쪽 내외에서는 조금만 힘쓰면 돌아가요. 저기 보면 저 돌리는 게 있거든요. 그 막대기 같은, 쇠막대기 같은 게 있죠. 저 끝에 보면 훅이 있어가지고 나무에 다 찍어가지고 돌리면 돌아가는데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한, 거의 한 70cm 돼요. 그러니까 날아가는 부분들도 많고, 그러다 보니까 턴을 아무리 흘려도 못 하겠더라고. 그래서 한번 자르고 트랙다로 꺼내가지고 저 나무에 가가지고 저 경사진도 있지 않아 놓고 돌려가 다시 들고, 거짓을 거의 한 시간 가까이 했어요. 그리고 지금 모양을 잡아가지고 깎았는데, 이거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크니까 막 이게 힘을 용을 쓰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뼈에서 연골이 빠지는 느낌? 하여튼 그렇습니다. 힘들고, 하여튼 지금 2x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한 20개 정도만, 20개도 안 되겠네요. 한 15개 정도만 하면은, 지금 있는 게 25개거든요. 여기 올게니까 15개 정도 하면은 그린하우스 옆에 붙이는 거 하고, 나머지는 계속 1x10이 됐든 1x12 됐든 계속 뽑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쌓고 있습니다. 비도 맞고 또 이슬도 맞고, 또 추웠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하려다 보면은 안에 있는 진액이 나오죠. 그리고 잘 마릅니다. 안 틀어지게 이제 위에만 하면 되는데, 웬만하면 잘 틀어지지 않습니다. 어느 정도 한 1m 정도 쌓고 나면은 이제 트랙터 앞에 있는 폴크가 들 수 있을 정도만 쌓아놓고 위에다가 큰 나무를 올려놓으면은, 한 두세 달 뒤에 바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요 정도 하고,
일단 쉬어야 되겠네요. 너무 허리도 아프고.